네, 유가 상승 계속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 뭐 인플레 인상 모든 것이 다 지금 엮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또 석유화 관련 업종들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화학주를 왜 가져왔냐면 당분간 시장이 조금 기술주에 대해서 좀 하락폭이 나오게 된다면 기초로 가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철강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천연가스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석유 쪽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석유가 단순히 이제 운항 쪽이나 이제 정유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성 수지 등 전반 산업분 전반에 다 쓰입니다. 석유를 채취를 해서 그 석유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뽑아서 산업분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학 쪽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게 3분기, 4분기 실적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년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화학주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5월, 6월에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변화는 사실 없거든요. 어차피 좋았던 게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피크아웃의 우려가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 아직까지도 뭐 일부 종목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고가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화학주들은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초로 가야 되는 것만큼 화학주가 어느 정도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들은 S-Oil, 뭐 GS 오늘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들 좀 이렇게 섹터별로 조금 살펴보고 우리 가장 그 안에서 선호한 종목까지 갈까요? 네, 먼저 S-Oil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가 상승폭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Oil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있었고 오늘 어느 정도 윗골이 매물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상승 여력은 강하게 존재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호석유죠. 네. 금호석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 종목이라 보시면 좋은데 이제 5월에 고점을 찍고서 지금 쌍바닥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다 나왔는데 그때 금호석유가 마찬가지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가장 심하게 받은 기업으로 네. 외국계 리포트도 정말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이죠.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료죠. 이제 석탄값 급등에 따라서 이제 에폭시 쪽에서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 암모니아 관련주로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다. 지금 조정이 있는데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눌림목에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 실적들은 굉장히 다 좋았어요. 2분기까지. 그리고 뭐 3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이 세 종목 말고 SK케미칼을 조금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해도 이제 현금 여력이 엄청난데 그에 반면에 비해서 주가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할 때만 추가적으로 이제 커플링되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PVC죠. 이제 PVC나 이제 에폭시 관련주로 봤었을 때는 SK케미칼의 흐름도 정말 좋다.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순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 말고 이제 화학주로서 본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 그런 말씀과 함께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한번 태클을 걸었죠. 네. 이제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오히려 이거를 팔아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압박을 한 걸 보면은 네. 기존의 현금 여력이라든지 창출력은 그럼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매수가로는 오늘 지금 일단 27만 네. 원이 깨졌는데 저는 27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요 라인을 지켜준다면 크게 무리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2만 원이죠. 요 라인을 한 번 정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다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요 이제 바닥이 약간 이제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입의 주체로 봤었을 때 이제 보시면 연기금의 꾸준한 매도세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거래 가격에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테마 이슈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